자, 가볼게요. 18번. 오케이. 어디 갔어? 여기. 잠깐만. 여기 대구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면은 넘어갔었는데. 오케이, 셀렉트. 촬영하지 마, 그랬어, 나한테? 야. 가보죠. 18번.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번 문제였고요. 선생님이 봐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해석하면서 보죠. My name, 나의 이름은 is Anthony Thompson입니다. 끊어졌죠? 바로 이제 선생님이 끊어놓은 거는요, 좀 이제 해석이 끊어지기 쉬운 데서 선생님이 끊어놨거든요. 꼭 이렇게 안 끊어도 됩니다. 그리고 I'm writing, 나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BING 형태로다가 지금 되어 있죠. 현재 진행형이 될 겁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나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On behalf of, 색깔 다르죠, 그죠?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신하여 또는 뭐뭐를 대표하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레지던트 주민들의 어소시에이션 하면요 협회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협회를 대표하여 대신해서 나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첫 번째 문장 나온 거 뭐냐면은 나에 대한 저도 소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소개. 계속 갈게요. 우리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은요. 우리의 이제 재활용 프로그램이 has been working. 단어가 길다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work만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시제적으로 보게 되면 has been ing가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능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뭐 이런 표현이니까요. 우리는 일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일해오고 있어요. 땡수는요. 뭐뭐 덕분에란 표현이죠. 뭐뭐 덕분에. 우리의 그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에 아주 잘 작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를요 작동하도록 해석했어요.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제부터 이제 잘 작동해오고 있지만 문제점이 나오겠네요. 그 프로그램이 has recently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요 봐봐, have 플러스 pp가 나오게 되면은 굳이 현재 완료해갖고 이제 시제에 좀 집중하지 말고 동작에만 집중하라고 선생님 얘기하죠. 그래서 occur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that을 가로를 열고 가로를 쳐갖고 분명히 뭔가를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줄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형식 문장이나 짧은 문장에서는요 앞에 있는 명사 프로버럼을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 need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들을요 관심을 목적으로 쓰였죠.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There is 하게 되면요,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라고요. 뭘 해석하라고요? 있다, 부정모가 나오게 되면 없다인데 지금 부정모 나오니까 없다로 갈게요. 거기에 no given day. 자, 여기서 given 하게 되면은 우리는 give의 pp니까는 이 given, give의 pp다라고 해서 주어진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특정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니면 정해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정해진 할게. 거기에는 정해진 날들이 없기 때문에 됐죠? For 뭐를 위한 정해진 날? Recycling 재활용을 위한 정해진 날이 없어서 그 주민들은요 are putting 풋만 놓으면 되는데 자, 이 put이라는 동사는요 항상 그 무언 그 뒤에서 누구랑 연결된다 했어요. 부사랑 연결된다 그랬지? 됐지? put on 하면요 어디 위에 두다 있다란 표현이 될수 있지만 put out은요 배출하다 내보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들의 리사이클은 재활용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at any time 어느 때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니 아무 때나 보자. 아무 때나 리사이클링을 보내고 있습니다. 됐어? 오케이. 여기서 잠깐 문법만 잠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분이 지금처럼 뭐로 나오면 PP 형태로 나오게 되면요. 이제 수동태로 해석할 때 특정한, 정해진, 이렇게 주어진 말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여라는 얘기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와 그리고 주어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도치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여리죠. 수혜일치 묻는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나왔고요. 됐지? 자, 그리고요. put out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배출하다, 내보내다 라는 표현으로 그냥 외우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문법으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가볼게요. this, 이것은 make, 만드는데, make는 딱 나오면 우리 5형식 구조로 해석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요, 아니구나, 이건 5형식 구조 맞네요. 그 리사이클링 지역을, 재활용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요? 메시하게 만들어요. 됐지? 메시가 무슨 뜻이야? 어질러진. 잠깐. 자, 이것은 만드는데 그 리사이클링 지역을 메시, 어지럽혀요, 더럽게 만듭니다. 해서 5형식 구조고요. 그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다음에 이제 목적보로 올 때 지금은 이렇게 형용사, 어지러운 형용사로 온 형태입니다. 이게 동사 아니에요. 해석할게요.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어질리는 일들에서 지금 이 시 가리키는 거는 지금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문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리사이클링 지역을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요, 또 다른 여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거고 여분의 비용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요, 레이버 1번, 2번 목적어가 몇 개 걸려 있는 거야?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To deal with. 자, deal with 하면요, 다루다라는 표현이죠. 그 뒤에 문제가 나왔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 resident, 주민들의 association, 그 협회는 has decided,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뭐뭐를 결정했나? 그 날을 결정했는데 어떤 날? 재활용할 날을 결정했습니다. 얘는 위에 보다는요, 앞에 있는 날을 꾸며주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게요. 형용사적 용법. 그날을 그 리사이클링하는 날로 결정했습니다. I would like to let인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끊을까 하다가 일단 이렇게 끊었는데, 뭐냐면 let, 요거 would like는요 뭐뭐 하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want to입니다. would write는요, want to예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고, 이때 let은 따로 놓고 보면 5형식 사역 동사라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나오죠. let you 넣으면요, 네가 알도록 하다라는 표현이야. 뭐라고요? 네가 알도록 하다. 그래서 얘는 좀 의역을 해주면 좋은데, 뭐냐면 나는 네가 알기를 원해요. 요 정도로다가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거지. 알겠어요? 나는 네가 알기를 원하는데 끊어주세요. 뭐를 알기를 원하면 데디아를 알기를 원합니다. You can put out. 너는요, put out, 배출할 수 있어요. 너의 리사이클링 재활용 용품들을요, on Wednesday, 수요일에만 오직 내보낼 수 있어요. 자, 답은 빨리 보이죠. 몇 번입니까? 1번이죠. 허용 요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 sure, 나는 확신하는데, it, 이것이, will make, 만들 건데, 우리 아파트 컴플렉스를요, 그래서 이 아파트 컴플렉스 하면 복잡한이 아니라 복합단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우리 아파트의 이제 복합단지를 look, 보이도록 해줄 건데, 훨씬, much, still, even, far, or not, 비교급이 나오죠. 그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가 될 텐데,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가 될 텐데, 해석할 때,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거랬어요. 훨씬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훨씬 더 기쁜 것, 기쁘게 보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 잘 봐. make가 5형식 사여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to look이 아니라 look이라는 목적 보호가 와 있고요. 이 look 다음에는요, 뭐뭐처럼 보이다, 항상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형용사 present가 나온 거야. present는요, 여기서 기쁨보다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쾌적한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우리의 복합단지를 좀 더 많이, 훨씬 더 쾌적하도록 보이도록 만들 겁니다. Thank you, 감사해요. In advance, 미리 감사합니다. In advance가요, 미리란 표현이야, 미리. 미리 감사해요. For your cooperation, 당신의 cooperation,
협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글의 목적은요, 재활용품 배출 허용 논리를 알리려고 좀 보냈는데, 자, 하던 거 아까 계속해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줄에는요, 지금 이제 주민들을 대표한 나를 소개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핵심 소재가 나옵니다. 뭐가 난다고요? 핵심 소재. 여러분들의 덕분에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거기에 당신을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핵심 세준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구체적인 문제가 뭐였었냐면, 아무 때나 내보내고 있어서요. 이제 그 또 다른 비용과 구체적인 이야기 나죠. 또 다른 비용과 노동력이 들어간다라는 구체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무 때나 버리고 그 버린 것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구체적 문제로 되었죠. 그럼 이제 이건 뭐야? 해결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된 거고요. 됐지? 해결책이 있으니까 너도 좀 알아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미리 감사한단 말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이런 문장들을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를 요약할 겁니다. 뭐 할 거라고요? 요약. 요약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단어들, 그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꼭 써가면서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줄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빠르게 줄일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다가 좀 펴놓고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니네는 문장 보면서 하세요. 문장 보면서 하세요. 자, 요약 뭐냐면, I'm writing. 나는 뭐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죠. On 뭐 behalf of 누구를 대표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야. 레지던트들의, 거주민들의 association, 그 협회를 대표해서 나는 쓰고 있습니다. 대화 소개글 적었고요. 두 번째 문장을 좀 줄여볼게요. 아, 우리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 그냥 아우어만 줄인 것 뿐입니다. 리사이클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30번 넘어가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 물컹이니 워크드 작동했습니다. 워크드 작동했는데 have been ing 선행이 그냥 지워버린 거야. 그냥 짧게 쓴 거죠. 워크드 왜? 잘 작동했어요. 지금까지는요. thanks to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세 번째 문장. 문제가요. a problem.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 했었냐면요. occur 발생했습니다. 됐죠? 어떤 문제? that 그 문제는 됐죠. needs 필요라는데 attention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의 관심 그냥 attention 이 정도 쓰면 되겠지. 그러면서 센스 있게 이 대시 누구 꾸며줄 거야? 문제를 꾸며주겠죠. 그냥 지금 필요 없는 부사나 이제 핵심적인 그 동사의 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거 그냥 빼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필요하면 또 다 적을 겁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적는 건가? 그치? 수학에서 기호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맞지? 맞아. 이런 거 쓸 거야. 왜냐하면. 자, 한번 적어보는 거야. There is no given day. 자, given day 썼을 때. 잠깐만. 뭐 이렇게 기호 커? 지우개. 뭐야 이거 이렇게 크게 해놨어. 이거는 왜냐면 이거 따라서는 이거지. 그러므로지. 아, 니네 수학 안 배우니? 어디 있어? 왜냐면이라는 걸 써요. 하는 걸 못 본 것 같아. 쓰지. 왜 이제 이 A를 뭐 1로 봤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왜냐면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뭐 이렇게 하겠지. 가볼게. There is no given day. 거기는 주어진 날이 없습니다. For 뭐를 위한? Recycling. 뭐를 위한? 이거는 없어요. So 그래서 없기 때문에 So 그래서 그러므로 그 레지던트들은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put 버리는데요, put out 뭐를 버리냐면요, 그들의 recycling들을요 버리는데 at
anytime 아무 때나 버리고 있죠. 문제점이죠. 영어로만 적으세요. 영어로만. 그 다음 문장. This 이것은 make 만들었는데 뭘 만드냐면 그 에어리어를요 메시하게 만들었어요. 어지럽혔습니다. 풀기 위해서요.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association은요. 그 거주민의 협회는요. decide 정했는데 on 뭐를 정했냐면요. a day 날을 정했습니다. 뭐할 날을 정했어요? to recycle 재활용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됐지?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 답이 나왔죠. 이 문장이 답이지. 핵심 문장이죠. 잠을 정했어. 해결책이잖아.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이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잠깐만 봐봐. 맨 밑에 내려가 보세요. 이 글의 서술 전략은 뭘까요? 맨 밑에 내려가 봐. 이 글의 서술 전략은 뭐야? 그치. 문제 해결 방법 제시지. 문제 해결 방법 제시지. 그러면 니네들이 28번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가 눈에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잖아.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 적어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I would like to 따라봐. Would like to.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해서요. 얘는요 want to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뭐뭐 하고 싶냐면요 to 뭐 하고 싶냐면요 let 하고 싶어요. You know 네가 뭐 하도록 하고 싶어요? You know 네가 알도록 해주고 싶어요. 5형식 구조인데 이거를 선생님은 뭐 했냐면 의역을 했어. 알겠어? 의역을 해서 네가 알도록 해주고 싶어요 했어요? 아니면 네가 알기를 바래야? 알기를 바래. 이걸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나는 네가 알기를 원하는데 You 뭐를 알기를 원하냐면요 You can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잘 봐봐. You can put out 너는 배출할 수 있어요. 너의 리사이클링을요. 오직 언제만? 오직 on Wednesday에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dnesday에만요.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 이 정도만 적으면 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은요 사실 뭐 요약한 게 뭐 뺐어 안 뺐어 뭐 별거 안 뺐어 라고 하는데 지금 18번 19번 20번 요정 아 20번은 모르겠다 18번 19번에서는요 큰 저기는 없어 뭐 이렇게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진 않을 거야. 다만 지금 선생님이 문장을 써가면서 뺄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줄인 거야. 이거는 어떻게 줄인 거라고? 이렇게 긴 문장들을 이렇게 가로로 줄인 것 뿐이야.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20번, 30번 되면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세로로 줄어들 거야. 자, 여기까지 잠깐만 멈춰볼게요.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이라는 사람의 심경을 봅시다. It was day, 그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자. 어떤 날이냐면요 It was due to인데 자, due to 하면요 뭐뭐 때문에 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했다면 전치사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형태로 나왔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give라는 동사가 나왔지. 이런 형태면요 지금 be to 용법 정도로 보라 그랬죠. 무슨 용법으로고요? 여기 형용사 그러니까 be to 용법으로 보라고. 여기에서는 지금 니네가 하는 단지면 뭐뭐 해야 할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냥 will 정도로 해석하자고요. 그날이었는데 어떤 날이냐면요 내가 give 줘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presentation은요 발표죠. 너그 직장에서요. 아,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했어요. 여기에요. 웬이 생략이 된 겁니다. 웬이 생략했어요. 이것은 그날이었는데 웬 어떤 날이었었냐면 내가 be due to 내가 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give a presentation 발표를 해야 될 날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콤마 찍혔고 나시죠. Something I do often. 내가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해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날 내가 발표했어요. 자주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익숙한 일은 아니었던 얘기네요. 내가 일어섰을 때 끊어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to begin 시작하려고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났을 때 I froze 벌써 느껴지네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froze 하게 되면 나는 얼어붙었다. 표정 따위가 굳어지다는 표현이야. 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칠리가요. 자, 칠리 하면 소스 생각나요? 쌀쌀맞은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쌀쌀맞은. pin and needle filling이 자 핀스 바늘과 그리고 또 바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이 막 찌르는 느낌인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콕콕 찌르는 느낌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끼지? 저리는 이란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저리는. 우리 은섭이가 자다가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딱 깨우면은 아 이거 있잖아. 그 저리는 느낌이에요. 그 저리는 느낌이 크립하면요 뻗다는 표현이야. 뻗어지다, 뻗어졌습니다. 오범이 나의 전체적으로 뻗어졌어요. 퍼졌습니다. 온몸이 저렸다는 얘기야.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그러면 이거는 end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while 접속사 둘 중에 하나야.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대부분 그냥 end로 해석해 버리니까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내 손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뻗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거야? 내 손까지 뻗어진 거야. 어떤 느낌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그 저리는 느낌들이. 됐어? 다시 가자. 그 쌀쌀맞은 핀과 그리고 니들의 느낌들이 저리는 느낌들이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다가 저리는 그 느낌들이 나를 타고 올라와서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손에서도 시작됐어요. 손도 저렸다는 얘기예요. 야 이런 적 있어 없어? 뭔가 해야 될 때 너무 긴장했고 막 팔끝이 저렸던 적 있어 없어요? 있지? 네. 타임 시간이 seems 뭐뭐처럼 보이다라서요. 투부정사랑 연결이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보통 seems to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still stand still. stand still. 자, still이 무슨 뜻이지? 여기 책에 적혀 있나? 여기 책에 안 적혀 있어요. still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전히 아직도 이거 아니니까 선생님 물어봤겠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stay still 하게 되면 움직이지 마가 되는 거야. keep still 움직이지 마. 알겠죠? 우리 또 기억나는 거 있나? 따라해 보세요. keep, remain, stay, stand. 다음에 뭐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면은 상태를 유지하다라 그랬지. 그럼 선생님 얘기했잖아. 방금 이 still이 형용사라고 얘기했고 그 앞에 stand가 있으니까 이 stand는 서 있다야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다야? 움직인 상태를 유지하다지. 만약에 책에 해석에 stand still이 여전히 뭐 서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해석을 잘못한 거야. 아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스탠드가 여기서는 상태를 유지하답니다. 뭐라고요? 상태 유지하다. 그래서 많이 연습했던 거지. 따라봐. keep, remain, stay, stand. 알겠지? 기억나죠? 다시 갈게. 그 시간은 뭐처럼 보였냐면요. 여전히 움직이지 이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상태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안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as 내가 struggle to는 한번 이미 찍으세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해서 얘는요 try to랑 똑같은 거예요. try to start speaking 내가 말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노력할 때 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보이진 않지만 상태란 말을 꼭 집어넣으세요. 뭐를 유지하다?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압박을 느꼈습니다. 내 목 주위에 압박을 느꼈어요. as though 하면요 as if랑 똑같은 거야.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as though가 마치 뭐뭐처럼. 책에 안 나옵니다. 단어 책에 지금 없어요.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was trapped 잠겨 있는 것처럼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 목 주위에 압력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I couldn't come out 했습니다. 나는 뭐 할 수 없었어요. 바깥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gazing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콤마 앞에 이제 게이징인데 주어 동사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면 여기 우리 분사 구문인 거 알았죠? while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응시하는 동안에 또는 응시했을 때.
around 여기저기를 the blur. 자, blur가 무슨 뜻이냐면요, 흐릿한. 뭐라고요? 흐릿한이란 표현이야. 여기서는 얼굴들의 흐릿한 것들 여기저기를 응시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앞도 잘 안 보인 거야. 얼굴도 잘 안 보여. 나는 깨달았는데 they 그들이 그 형체들이 were all waiting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를 기다리면 시작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누구가 시작하는 걸? 내가 시작하는 걸. 의미상적으로 봐도 되겠죠. 내가 시작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시작하기를. 하지만 by now 지금까지는 그때쯤에는 I know 나는 알았어요. 끊어주세요. 그때쯤에서 지금 당장에는 요 정도로 할까? 지금 당장에는 I couldn't continue 나는 계속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됐죠? 1번 패닉이 무슨 뜻이니? 패닉. 패닉 상태에 빠진 공황이 된 이런 표현이야. 뭐라고요? 공황이 된. 그래서 뭐 겁에 질린 이 정도로 보자. 겁에 질린. angry 화난. relieve 안도하는. grateful 감사하는. bold 은섭이 지루하니까 잤죠. 지루한. 선생님 시간에 지루. 선생님이 지루한 사람이니까 맨날 자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